하나, 둘, 셋, 아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스튜디오 환경에 적응도 할겸 테스트차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갔었거든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러 가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이에 대해 좀 고해성사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분히 입을 풀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시간에서 한 2시간 이상은 입을 풀고 가야 좀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촬영 전날에 컨디션 조절이 실패해서 입을 많이 못 풀고 갔어요. 촬영하기 전에 확실히 미리 입을 안 풀어놓고 가니까 강의 도중에 실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영어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다거나 혀가 꼬인다거나 하는 실수가 한국어로 강의를 할 때보다 진짜 정말 훨씬 많더라고요. You can we can replace. 오랜만에 그 뭐랄까요? 그 마치 치킨을 주문했는데 그 치킨이 닭이 아니라 병아리로 만든 치킨을 배달받은 느낌이랄까요? 네, 여튼 그런 배신감이 스스로한테 너무 들고 좀 비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잠자는 걸 포기하더라도 촬영하러 가기 전에는 충분히 입을 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최소 30분 전엔 도착하기. 오늘 촬영이 오전 10시인데 제가 오전 10시에 딱 맞춰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PPT를 옮기고 뭐 전자 칠판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개인적인 의문까지 물어보다 보니까 그 30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촬영은 테스트가 목적이라서 1시간 정도만 내 스튜디오를 예약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30분 전에 미리 도착했더라면 1시간을 다 테스트하는 데쓸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또한 1시간을 남았다는 것과 그 30분이 남았다라는 차이가 그 심적 여유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뭐랄까, 마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을 내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촬영에 집중하는데 확실히 네,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30분 전에 스튜디오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네, 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실수를 하더라도 티내지 말자. 강의를 촬영하다 보면 계속 혼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할 말을 빼먹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말을 하거나 뭐 정말 갑자기 내 머릿속이 펑 하고 백지화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미 한국어로 수업하는 인터넷 강의도 촬영해 본 적이 있고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영어로 한국어를 수업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작은 실수가 없진 않았겠지만 강의 중에 웬만하면 실수를 해도 자연스럽게 잘 넘겼어요. 실수를 해도 실수를 실수가 아닌 것처럼 해야 학생들의 믿음과 강의 흐름도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오랜만에 강의를 촬영하러 가서 그런지 이걸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마다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막 실수를 하면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본다던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티를 너무 많이 낸다라는 피드백을 몇번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큰 실수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수를 넘기게 됐는데, 앞으로는 촬영하러 가기 전에 실수를 하더라도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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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테스트 촬영이라고 해도 저도 나름 집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적당하게 한 연습은 그날의 컨디션과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습은 적당히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투자해서 앞으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컨디션과 상황에 맞닥뜨려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연습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아무리 처음이라고 해도 좀 스스로한테 너무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보인 것 같아서 참 그래요. 여튼 오늘 스튜디오에 가봤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스튜디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고해성사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